선거를 앞두고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천 전 포천시장이 의정부 지법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김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포천 지역 동문회 송년 모임에서 참석자에게 115만 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시장의 당선 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. 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6.13 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로 김종천 당시 포천시장을 공천했지만 김 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하고 출마하지 않았습니다.